충남 서산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행인을 보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으로 그대로 밟고 지나가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충남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 A씨가 차도 위에 누워 있었고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여성을 보지 못하고 역과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와 골반 쪽에 골절이 생겼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입건하는 한편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A씨가 어떤 경위로 교차로 위에 눕게 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고배드림에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끝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여성을 밟고 지나간 뒤 차량이 그대로 멈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